잘해봐. 아, 난 피곤하지만 않으면 좀 괜찮은데,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화목이 진짜 심해, 나. 피곤한 거. 화목이야? 화목이 진짜 레전드야. 너무 피곤해. 왜 화목이에요? 화목에 이제 10시 아침 똑같은데, 그 유도 그 중3도 있고, 이제 고1도 있는데, 잘 말 안 듣는 애들 있고 이러니까, 유독 집에 가면 나 진짜 죽어, 그냥. 근데 또 수요일날 수업 있지? 근데 또 수요일날은 고1 있잖아. 그래서 또 준비해야 돼. 아,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야, 나도 수업 준비하고, 나도 이렇게 공부하는데. 아, 이것들은 정말. 자, 개념 익힘 2번. 보자. 자, 얘 단원은 무슨 단원이라고 돼 있냐면, 지금 보니까, 자, 함수의 그래프와 연속 똑같아. 근데 두 번째 유형인 것 같아.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자. 얘들아, 잘 따라와봐. 자, 열린 구간 마이너스 2,4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가 그림과 같은 오른쪽 그림인 것 같아. 자, 물음에 답하여래. 자, 1번부터 봐보자. 이 구간에서, 자, 2부터 4니까, 자, 2는 안 들어가고, 자, 4도 안 들어가는 구간인 것 같아. 이 구간에서 fx가 무슨 값이 존재하지 않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x의 값이 몇 개냐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럼 너네 머릿속에 극한 값이 존재 안 한다? 그럼 뭐만 생각나면 돼? 좌측과 우측에 대한 결과물이 있고, 없고, 또는 있어도 그 결과가 같은지 안 같은지. 납득? 자, 그럼 봐. 야, 이 사이에서만 논하는 건데, 지금 얘가 어떻게 돼 있어? 다 연결돼 있지. 그럼 다 얘는 연속 아니야? 다 연결돼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x의 값이 있니? 있어, 없어? 물어보자. 2랑 4는 존재하지 않아? 값은 없어. 열린 구간이니까. 자, 이 구간 내에서, 자, 그래프는, 자, 요렇게 될 거야. 자, 이 열린 구간에서 얘 무조건 모호해진 상태? 연속인 상태지? 자, 물어보자. 극한 값이 얘 존재하니? 안 하니? 극한 값은 함수 값이랑 무관하잖아. 극한 값은 있는 거야? 하나씩 가까이 가면 1로 가는 거 아니야, 얘?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x가 있니? 여기 답 한번 보자. 있니? 뭐야? 잠깐만. 2, 아, 마이너스 2에서 4구나, 씨. 나 2에서 산 줄 알았어. I'm so sorry. 아니, 2에서 4는 없거든, 아무리 봐도. 마이너스 2에서. 여기에서, 여기. 아니, 내가 여기 밑을 쭉 봤는데, 0개일 텐데, 딱 봤는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랬거든. 구간을 잘못 봤네. 나는 언제나 피곤해. 근데 억지 텐션이야. 억텐. 나까지 이제 루즈하면은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 날 것 같으니까. 저희가 분위기도 그 항상 그런 말 하지만 이제 조금 복잡해지고 좀 힘들어지면 이제 자 보자.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래. 그럼 좌우가 다른 값으로 향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굳이 밑에처럼 확인할 필요는 없어. 왜? 자, 각각의 특정한 순간만 보는 거지 이어져 있는 거에서 연속성 따지는 거야? 아니야. 자, 그럼 1에서 논해보자. 자, 좌극한은 지금 요로 가고, 자, 우극한은 요로 가지. 자, 연속 극한값 있니? 좌우 다르지? 자, x는 마이너스 1에서, 자, 극한값은 없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요런 0 같은 부분 봐봐. 좌측으로 올 때, 자, 우측으로 올 때 같은 값으로 몰리지? 자, 되는 거고. 자, 그럼 1의 값은 또 어때? 좌우가 같은 값을 향해 가지? 지금 극한값만 논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있을 거고. 자, 얘 또한, 띵, 띵, 같은 값 될 거야. 그럼 어디서만? 마이너스 1에서만, 자, 얘가 극한 값이 없는 거 맞니? 이해돼, 진짜야? 이렇게만 얘기해도 돼? 그럼 물어볼게.
불연속인 건 몇 개야? 불연속이라는 건 이제 연속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극한값도 있어야 되고 자 함수값도 있어야 되고 자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고. 자 그럼 어쨌든 마이너스 1보다 여기 개구간이기 때문에 끝은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 없지? 자 불연속. 자 0에서 봐. 극한값은 있었으나 얘가 함수값이랑 같아? 안 같아? 자 불연속. 자 극한값은 있었으나 이 결과가 자 함수값이랑 같아? 자 불연속. 자 얘 또한 자 불연속. 얘는 함수값이 정확하게 극한값과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 연속. 그럼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자 불연속인 x값이 되겠네. 들어보면 졸라 쉽지. 그래서 답은 자 이렇게 네 개. 불연속은 네 개가 될 거야. 됐니? 네. 이거 안 어렵다 진짜로. 야,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잘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고 모르면 질문 하라고 언제든지 받아 주겠다고. 사실 미분의 극한인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지. 맞아? 맞는 말이야. 극한을 배우려는 게 자 어쨌든 우리가 미분을 하겠다라는 거고 자 미분을 하겠다라는 건 내가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말이야. 미분이 정확하게 뭐예요? 미분이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야. 네? 접선의 자 기울기. 뭘 구해야 되는데 버렸잖아.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미분이 접선의 기울기야. 근데 지금 니네가 납득 못하잖아. 왜 못해? 총이를 안 배웠으니까. 아니 이거 할 거야. 좀만 기다려. 그냥. 적분은 뭐예요? 적분은 넓이야. 넓이요? 적 쌓겠다. 이런 거야. 아 나 진짜 지금 관련도 없는 건데 야 이 넓이 어떻게 구해? 잘 맞아. 처음에 어떻게 구하냐? 구분구조법이야. 나누자 이 말이야. 우리가 아는 거 사각형이잖아. 그럼 얘를 대략적으로 이 사각형, 이 사각형, 이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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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형을 하면 같진 않지만 뭐야? 근사하지. 그럼 이걸 더 작게 작으면? 아 그렇게 해서 계속 거의 비슷한. 그래서 무한대라는 그 극한 개념이 또 들어가는. 그래서 극한과 시그마가 만나면 이거야. 너네 시그마 배웠지? 이게 뭐야? 다? 더해 이 말 아니야? 다. 그지? 뭐 k가 1부터 자 n까지가 요거였잖아. 자 예를 들어서 n등분을 한 거야. 근데 이 n등분을 뭐 하면? 뒤지게 많이 자르면 결국 얘가 결국 뭐랑? 얘랑 정말 흡사할 정도로 같아지겠다. 그래서 얘가 이제 나중에 적분기용인 자 인테그랄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안 어려워. 아니 야 내가 저렇게 대충 했으니까 힘들지. 괜찮다니까 진짜 뭘 계속 봤는데 바로 뭐라고? 이건 아니다. 아 그 정도밖에 안 돼? 포부가? 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자 봐. 다음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뭐가 되도록? 자 연속이 되도록. 자 물어보자. 야 어디서만 끊어져 있어? 자 2에서 끊어져 있고 이를 제외하면 문제 있니? 함수가? 다항함수, 다항함수, 문제 없지? 그럼 나는 어디서만 연속성을 확인하면 되는 걸 알아? 암묵적으로? 2에서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자, 그럼 똑같잖아. 나 지금 몇 번째 쓰는지 모르겠지만, 자, 연속이 되면, 자, 극한 값부터 먼저 확인을 할 거야. 자, 극한 값은 봐봐. 극한 값이라는 거 어쨌든 내가 어디서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거지? x가 어디에서? 2에서. 왜? 여기서만 특별하게 내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이거 납득돼? 자 그럼 x는 2에서의 극한값을 논할 거야. 자 얘는 2가 아니라 어디로? 자 정확하게 2로 보내지는 상황이고 2가 아직은 도착이 안 된 상황이니까 자 얘를 따라가야 되는 게 그냥 너무나도 자명한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누굴 써야 되냐면 x-2분의 자 x제곱 더하기 자 ax-10이 될 거야. 자 그럼 물어볼게. 자 그럼 연속성에 대해서 논했을 때 함수값도 이렇게 필요하잖아. 그럼 얘는 정확하게 x가 뭐일 때지? 2일 때의 결과값이지. 그 누구라고 되어 있어? 자 b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결국 이 극한값도 뭐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야. 연속이 되려면
함수값인 b가 돼야 된다는 상황이야. 그지? 그럼 먼저 나는 얘를 논하면 되는 거 맞니? 자, 그럼 가보자. 극한이 나오면 뭐부터 해본다? 자, 대입부터 해볼 거다. 자, 얘는 연속이기 때문에 우선 특정 값을 무조건 가져야 될 거고, 대입을 해봤더니 지금 분모가 0으로 갔어. 자, 그럼 우린 무조건 무슨 형을 만들려고? 자, 부정형이 돼야 된다고 니네가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자명한 거고, 따라서 분자가 자 어디로 가야지만 돼? 0으로 가야지만 이 값에 대해서 존재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지. 자, 그럼 어쨌든 x를 2로 보내면, 자, 4 더하기 2a 빼기 10이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자, 그럼 2a 값은 뭐가 돼야 돼? a. 그럼 a는 뭐야? 자, 3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 이 너무 많이 했잖아. 자, 우선 분모가 x-2가 있다라는 건 분자에도 무조건 x-2가 뭐 할 거다? 있을 거다. 맞니? 야, 그러면 얘 바로 원래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 자, x-2야. 근데 어쨌든 a, b 값을 구해야 되니까. 자, a 값은 3인 거 맞니? 야, 그럼 얘 인수분해가 되면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0이어야 되니까 얘가 x 플러스 5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맞아? 자, 이렇게 되니? 아니면 a 값을 집어넣고 인수분해하면 된다고. 자,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는 거 맞지? 자, x는 어디로 가? 자, 2로 가. 그럼 따라서 얘는 어디로 가? 7로 가. 자, 극한값이 7이니까 함수값이랑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지만 연속이기 때문에 b는 정확하게 자 7값을 가져야만 한다고. 따라서 a는 3, 자 b는 7이기 때문에 결과값에 대한 건 이미 다 구했다. 자, 2번 한번 가볼게. 다시는 빠지지 말아야겠다. 안 들어가고. 아, 당연하지. 안 들어가고. 이 커버 거의 불가능해. 항상 놓치면 못 따라가겠는데요? 이게 수학이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뭐, 국어. 자, 영어. 자, 문과가 뭐, 뭐, 사회. 등등등. 야, 이거 하루 빠진다고 전혀 지장 없어. 왜? 글을 읽는 능력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 저거 그냥 외우기만. 그래, 맞아. 진짜? 근데 수학은 다 이어지는 내용이야. 얘가 안 되면 우선 얘가 안 돼. 자, 얘가 안 되면 우선 얘를 못 풀어. 자, 얘가 안 되면 우선 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중간에 하나 비잖아? 그럼 이걸로 못 와. 이거는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래도 못 와. 저 완전 개큰 직업다리. 그럼 직업다리 빨리 메꿔야지. 응? 알고 있는데 참 안 메꾸는 우리 수민이. 방학 때 잠만 잘 계획을 잡고 있는 수민이. 네? 아니에요. 확실해? 네, 잠 좀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갓생 차이기로 했어요. 확실해? 네. 저 오늘 7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뭐 했는데? 봐봐. 과연 이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어. 눈을 어떻게 뜨고? 아, 뒤지게 크게 뜨고. 아, 요새 눈 크시잖아요. 아니야, 나 눈 졸라 조금해. 지켜보겠어. 여기 민둘림. 재민. 자, 준민. 자, 지켜보겠어, 진짜로. 수제주. 수제주. 그래도 위에 젤을 안 쓴 게 다행이네. 그지? 왜? 그럼 조금 재수가 없잖아. 그지? 그니까 잘 될 상이야. 그냥 막 썼는데. 그지? 잘 될 상이야. 자, 어쨌든 이제 그만하고 자 보자고. 자, 극한값 이제 진짜 느껴야 돼. 자, 이제 x는 어디에서만 논하면 돼? 자, 3에서만. 왜 그러냐면 자 여기가 정확하게 0이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지? 자, 물어보자. 분자가 0이면 문제 생기니? 그건 필요 없지. 그래서 분모가 0인 순간을 볼 거고, 자, x가 3으로 가는 극한 값에 대해서 우리가 위의 것을 논할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왜 x가 3이 아닐 때가 위의 거냐면, 3에 도착하진 않지만 극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극한 값을 논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분모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자, 0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분자도 0으로 향해야만 그 값이 존재할 가능성이 생기고, 따라서 x값에다 지금 3을 집어넣어보면
3 더하기 6의 루트 값이 자 0이 돼야 되는 상황일 거야. 자 그럼 a는 정확하게 뭐가 돼야 돼? 자 3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네. 자 그러면 자 지워놓고 여기다 3을 집어넣을게. 자 3을 집어넣으면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3이어야지. 자 그래야지 0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뭘 곱하고 싶어? 그냥 뭐 하고 싶어. 뭐 유리화 하고 싶어. 그지? 자 요렇게. 왜 그러냐면 부정형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 보통 분자의 유리화. 맞아. 분자의 유리화를 보통 한다는 건 아니고 사실 루트 결과물에 대한 결과값이 0이 될 때는 보통은 유리화를 해. 그래서 우리가 분자의 유리화도 있고 분모의 유리화도 있어. 그래서 그 결과값을 알려고 그냥 유리화를 한번 해본 거야. 그리고 당연한 거고. 자 그러면 보면 자 네모 네모 세모 세모 하면 루트가 정확하게 제거될 거며 자 마이너스 9가 될 거야. 근데 솔직히 디테일하게 한번 따져보면 x 플러스 6의 절대값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여기가 3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값이 양수여서 자 절대값의 의미는 있진 않겠네. 그지? 자 그래서 얘가 x-3에 자 여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얘? 9 더하기 3 9 루트 루트 9에다가 3 더하면 6이지? 자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야 부정형이라는 건 부정형에 관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내도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자 그럼 6은 앞으로 이렇게 뺄 수 있는 거 맞니? 6분의 1은? 이해되면 참 좋을 것 같고 자 x는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어? 자 3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x 플러스 6이 양수니까 그대로 풀릴 거면 둘이 빼지면 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자 정확하게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결과값은 자 6분의 1이 되겠지. 그럼 함수값은 뭐가 돼야지만 자 얘가 6분의 1이 돼야지만 연속성을 논할 수 있기 때문에 b값은 자 6분의 1이 될 거야. 그럼 a값은 뭐고 어디 갔어? 마이너스 3이고 자 b값은 자 6분의 1일 거야. 자 요거 가지고 밑에 거 푸는 게 당연히 힘들 거야.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안 되는 부분을 찾아가라고. 알겠지? 네. 제발 부탁하자. 부탁. 자, 마플 4번.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도 빨리 조금 빨라질걸? 너네가 이제 졸라 힘들지. 왜냐? 우리 재확인하고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막 그랬잖아. 알지? 근데 그 시간이 사실 어마무시해. 근데 그런 걸 이제 내가 너네를 믿는 거야. 그지? 믿어야지. 학생을 믿어야지. 독서실 좋지. 시작이 반이잖아. 아 근데 저 독서실 가면 공부 진짜 집중해서 해야 돼. 진짜? 저 집에서 못해요 진짜. 당연하지. 원래 집에서 안 되는 거지. 진짜 저... 집에 뭐 있어? 자 우선 가장 그렇지 우선 요게 제일 크고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자 컴퓨터도 있으면 자 뭐가 있냐면 자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야. 집에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계신다 자 그럼 집도 괜찮아. 다 진짜 침대만 없으면 진짜 그래? 문제예요. 그럼 침대를 버려. 내가 어머니께 부탁해 놓을게. 수민이가 침대만 없으면 진짜 한다는데 침대를 좀 버렸으면 좋겠다. 침대 없으면 그럼 결과가 그냥 어쨌든 잘 것 같다. 그럴 거면 독서실 가는 게 낫지. 해봐. 그러면 또 독서실 갔다가 집중 안 돼. 그러면 스카를 가. 그리고 스카 가서 또 안 돼. 그럼 독서실 가. 계속 좀. 왔다 갔다 해. 그렇지. 근데 뭐가 중요하다?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4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성에 대해서 논해달래. 자, 어디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자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2라는 게 지금 가정이기 때문에 얘가 참이 되도록 우리가 k값을 논해달라는 것 같아. 그지? 맞지? 자 가정이 참이 되려면 어쨌든 얘가 연속성이야. 자 너네가 봐봐. 그냥 눈으로 봐봐. 자 내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얘 1차 함수 직선일 거야. 자 끊어져 있니? 안 끊어져 있어. 자 2차 함수야. 끊어져 있어? 안 끊어져 있어. 다만 얘는 강제적으로 뭘 나눈 거야? 자, 영역, 구간을 나눈 거야.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x는 2를 기준으로, 그지? 자, 얘보다 작은 쪽은 자, 직선을 따라올 거며, 밑으로 가야 되는데, 기울기가 양수니까.
자, 얘는 2차 함수를 따라갈 건데 이 순간마저도 뭐가 되게끔, 자, 연속이 되게끔 네가 한번 저 k값을 설정해 봐라 이런 말이야. 그러면 자, 어쨌든 우리가 연속성을 논하면 그냥 머릿속에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극한값과 함수값을 빨리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 자, 그럼 누가 봐도 지금 첫 번째가 나타내는 건 2보다 무슨 쪽? 작은 쪽이지. 근데 여기 목까지 들어가 있어. 등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자극한을 뜻하는 동시에 자 함수값을 뜻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는 x가 2보다 우측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x는 2를 향하는 자 우극한을 논할 수 있는 거고, 이 세 개가 정확하게 매칭이 돼야지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연속성을 따질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x를 2로 보낼 거야. 그지? 자, 직선이고 2차 함수니까 그냥 대입해도 돼, 안 돼? 연속성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자와 함수값은 자 2 더하기 k값이 될 거고, 그 결과값이 자 우극한 쪽과 같아야 돼.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자 4 더하기 8 더하기 자 6이 될 거야. 자, 그럼 k값은 뭐가 돼야만 하는 거야? 10, 자 6이 돼야만 하는 거지. 맞지? 이해 안 되면 안 돼, 이 정도는. 자, 그래서 4번도 됐고, 잘 안 되면 노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자, 5번 한번 봐보자. 좀 타이트하지? 오늘은 되는 데까지, 가능한 곳까지. 언제까지? 그래도 50분까지. 많은데요? 어? 아니, 9시 50분까지.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수업이 9시 50분까지. 아, 쉰다고. 씨. 아니, 나도 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쌤이 제일 먼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난 그냥 어느 순간 사라질 것 같아. 몸이 닿는 데까지는 하는데 어느 순간 안 나면, 아, 이 새끼 많이 심각하구나, 그렇게 알아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럴 일은 거의 안 만들려고 노력은 나도 해야지. 아쌤없으면 수업은 이제 뭘 공부를 재미로 해? 아, 씨. 아니, 그래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중요해. 그렇죠. 재밌어야 흥미가 생기니까. 흥미만 생기지. 쌤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맞아요. 아, 진짜 이거 참. 아니, 근데 참 신기하다 진짜. 어떻게 이런 인연이 되지? 아니, 진짜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때 한 4명인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2명만 남았거든? 나는 그때도 얘기했잖아. 난 절대 강요하는 사람 아니고, 그래서 있을 사람 있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 왜냐면, 굉장히 진지하게 말했어. 난 진짜 진지해. 한 명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맞지. 한 명 더 나왔지. 가고? 그렇지. 근데 나는 이 선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강요를 절대 하진 않아. 아, 근데 전 여기 나보고 해야 돼. 저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나도 정이 쌓이고 책임감이 쌓이면서, 아, 이거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각성하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나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아마 난 그 자신할 수 있으나 더 발전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만 해줘. 나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자, x-a랑 fx 꼴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논해보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연속인 fx가 있다. 요거를 만족시킬 때 f1값을 찾아달라고 되어 있네. 자, 물어보자. 뭐 하고 싶어? 우선 너네가 뭘 하고 싶은지는 알아야 돼. 얘 식을 딱 보자마자, 야, 우리 연속성에 대해서 논하는 건데 이 연속성에서 논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길래 자 연속성을 논해달라는 걸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이게 첫 번째 관점이야. 자, 그러면 자 얘도 연속이지. 자, 얘도 연속일 거야. 그럼 당연하게 연속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린 누구에 대해서 논하는 거냐면, 자, 이 fx가 연속인지 아닌지를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던 거야. 요거 이해되니? 그러면 내가 얘가 만약에 이제 0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서 이 결과값을 뭐 할 수는 있어?
자, 나눌 수 있는 거 맞지? 이렇게. 자, 이거 이해되니? 네. 이게 이해돼야 돼. 단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나누려면 무조건 여기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x는 1이 아니란 전제 조건을 지금 깔고 간 거야. 그리고 이 fx에 대한 변화를 한번 보자라는 거지. 이해는 되니? 왜 얘가 연속성을 논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누가 봐도 유리함수고 어디에서 특별한 점이 발생하냐면 자 분모가 0인 순간에서 자 발생을 하게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이 0이 되는 순간에 대해서 말고는 확인할 필요 있니? 전혀 없지. 왜? 상수기 때문에 그냥 이어져 있는 연속함수. 자 얘도 이어져 있는 연속함수. 근데 단 유리함수로 만드는 순간 얘가 0이면 안 되니까 자 x는 1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야. 자 그럼 우리는 x는 1에서만 논하면 되는 거고 자 극값이 존재하는지 우선 보기 위해 자 1에 대한 극한 값을 한번 가보자. 자 x-1이야. 자 여기가 자 x제곱 더하기 x-a인데 집어넣어봤더니 얘가 어디로 가고 0은 아니지만 0으로 가고 있는 상황. 자, 얘 값이 존재하려면 자 당연하게도 분자값은 어디로 가야만 해? 0으로 가야만 해. 왜? 부정형이 돼야 되니까. 납득되니? 자 그러면 1을 집어넣으면 자 1 더하기 1 더하기 a가 0이니까 a가 정확하게 뭐가 돼야 되냐면 2가 되어야 되는 게 자 타당할 거야. 맞니? 그치? 자 그럼 a 값이 2라는 거 이제 끝났어. 자 얘가 존재성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지금. 그지? 1에서 값을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어쨌든 이 결과값이 누구랑도 같으면 되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 아니 뭐 끝나긴 했어 지금 2니까 얘가 집어넣어보면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 좀 따져주려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2, 1 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2 하나랑 자 x 마이너스 자 1 하나 자 요렇게 될 수 있을 거고 얘가 요렇게 따져지면서 자 얘 값은 3이 되긴 할 거야. 그지? 극한 값이 존재하는 상황이지. 자 근데 나 f 뭐를 구해달래? 1 값을 구해달래. 그럼 봐 fx가 f 1 값이 있을 수 있니? 있을 수 있지. 잘 봐. 자, 얘 값은 자 극한 값이 있는 거고, 자 이 극한 값이 뭐가 나왔냐면 1에서 3이 나왔지. 야,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자 지금 내가 한 거 무슨 값이라고? 극한 값이야.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연속이 돼야 된다고. 그럼 함수 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f에 1을 집어넣은 최종 결과물인 거지. 그럼 얘가 뭐랑 같아야만 어? 3이랑 같으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문제 없죠? 어쨌든 a값은 그냥 2고 a값은 2고 그 결과물은 3이기 때문에 이 함수값 자체도 뭐로 가야지만 진짜 3이어야지만 얘에 대한 연속성을 모든 순간에 논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연속이 돼야 된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풀었다. 따라서 극한이랑 함수값에 대한 결과물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자,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의 키야. 그래서 극한값을 구했고 그 결과값은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지. 이해할 수는 있지? 됐지? 오케이.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 그럼 해줄 수 있어. 없어? 오케이. 자, 잘 이해해보고 안 되면 13, 14, 15를 풀어가면서 나한테 질문해. 알겠지? 근데 뭔가 표정이 뭔 개소리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왜?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니? 응? 너네가 이해 못하는 건 너네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지. 그러니까 얘기를 하라는 거지. 응? 내가 더 쉽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어?
LG? 네. 저희는 뭐 야구? 네. 베이스볼? 네. 오 마이 갓. 롯데한테 지는 게 너의 인생에 1년 동안은 야구가 없는 거야. 선생님 야구는 못 보러 가. 약간 마약 같은. 야. 못 끊는 게 어딨냐? 안 끊어보는 거지. 켈리 갔어요. 켈리가 어디야? 켈리. 켈리? 네, LG에 있는 하이트. 아, 용명. 켈리. 용명이거든요. 왜 맥주 켈리? 켈리란 선수가 있어? 잘해? 작년에 잘했는데 올해 좀. 너네 같은 팀이 아니잖아. 나이 늦고 좀 부진해서. 잘랐어? 그래서 그런 셈이죠. 장실 예수라고 그러는데. 마음 아프네. 한국 야구 3대 장발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켈리. 근데 김현중 잘생겼다. 현중이? 네? 몰라? 난 아예 뭐 야구로 몰라. 나 그 이대호밖에 몰라. 원중이가 있어. 이대호랑 그 김 김씨. 김원중. 김태균. 김태균인가? 김태균인가? 김태균. 균 한화. 옛날 사람 있잖아 김태균. 균 균. 제가 아는 사람 김태균밖에 없어. 그다음에 누구야 걔? 류현진. 그지. 하나 있잖아요. 하나 투수. 어 근데 사실 직기 본 건 없어. 근데 뉴스에 나와가지고 야구는 잘한다. 야, 니네 인생이나 걱정해. 이씨 기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씨. 자, FX 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의 연속인라고 했는데 너가 쉰다 그랬냐? 네. 아. 쉬는 시간. 어, 쉬는 시간. 쉬는 시간 갔다가 자, 6번 하자. 경기는 진짜 경기력은 뭐 안 좋아요. 아니, 그걸 네가 논할 필요는 없어.